달콤한 말씀을 찾아온 꿀벌이들아 안녕. 큐티 아니에 큐티예요. 좋은 아침이에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꿀벌이들 때문에 큐티는 매일 아침 힘이 번쩍 나요. 우리 꿀벌이들도 그렇죠.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서 말씀 보러 가볼까요? 그럼 달콤한 말씀 속으로 고고고! 큐티! 하니! 나를 통해 이루어가세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3절과 25절이에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세를 아나요? 스데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오래된 조상인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모세는 자기 민족을 돌보고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이 오래된 이야기에 대해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일을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여기서 잠깐! 스데반은 왜 갑자기 모세의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반기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사랑하는 꿀벌 친구들! 모세는 사람들이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도 아주 작고 또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나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하루도 작은 나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꿀벌이들이 되기로 다짐해요. 알겠죠? 그럼 우리는 내일 또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또 만날게요. 안녕!